형 나가야 돼, 더 나가야 돼. 그치, 빙고가. 오케이. 좋아. 유리 좋아. 유리 좋아. 잘 잡고, 잘 잡고. 또 나가야지, 또 나가야지. 그렇지. 누가 선수인지 모르겠어. 잘하네요. 여기 일반 인분이 너무 잘하세요. 당황했어 당장. 자 우리 하이라이 남성분들 잘 들어요. 빨리 돌리고 여유 있게. 아 뭐 잘 말했어요. 네. 네. 우리 하던 대로 되게 많이 뛰어야 돼. 많이 뛰. 12분 경기예요. 네. 알겠죠? 승우. 좋아 수비 좋아 하이라이. 어 우리 하이라이 좋아 수비. 드리블하다 또 다치지 마세요. 아 어이 어이. 좋아! 수비 좋아, 하이라이! 안 뚫리면 돼, 우리 안 뚫리면 돼! 이것도 운동이야! 됐어, 이제 공격하면 되잖아! 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성진이 일어나! 어! 아빠가야지, 그렇지. 좋아, 연결, 천천히 줘, 천천히 줘. 좋아. 굿, 아 이거. 됐어, 찬스잖아. 어이 아 봐봐 승우 괜찮아 기대 꺾이지 마. 아 근데 저희 같은 팀이에요 하이라이트. 저희 하이라이트 같은 팀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팀 응원하셔야죠.
와 미쳤다. 까비까비. 봐. 와우 다슬이? 와 다슬 오늘 두 골.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남청팅이 괜찮아요. 자 이것도 경험이야. 와 영민 파이팅해. 아 뭐야 뭐야 좋아! 역습이야! 역습이잖아! 아, 코치님! 코치님 골키퍼 한번 바꿔서 한번 나오세요. 자 이따 바꿔드릴게요. 최유리 선수 최유리 선수 왜 날아가네요. 영민이야 저기 한번 바꿔줘. 자 그래도 쉽게 못 뚫고 있어요 지금. 자, 2분 남았어요, 2분! 이분 잘해요. 저희 코치님이에요. 미리 줘야 돼. 미리 줘야 돼. 미리 줘야 돼. 보여줘. 기술 보여줘. 어이. 됐어. 마무리.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 잘 잡아. 잘 잡아. 오케이. 여기 벌려줘. 한 명 벌려줘. 승재 벌려줘. 여기.
뺏기면 안 돼! 골대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 선수분들 지금 또 시즌 중인 분들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시즌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에도 한번 많이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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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골이 많이 변했네요 아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오늘 같이 해봤는데 어땠나요? 우리 하이라이트 스포츠. 일단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 기대 이상으로 너무 기술이 네. 너무 좋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또 남성분들도 정말 파이팅 넘치시고 모두 다 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적한 팀에서는 좀 괜찮나요? 그냥 아직도 적응하려고 노력 중. 겸손하네요. 적응했다기엔 골 소식이 항상 나오던데. 하이라이트 스포츠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민 씨, 여기 한번 부탁드려요. 예.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네. 많이 무겁습니다. 왜요? 상대 너무 잘하고. 네. 훈련이 좀 빡센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네. 그래서 몸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네네 운동 괜찮았어요? 네 운동 괜찮았고 많이 뽐내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각을 못 냈어요 오늘. 네, 각을 못 냈어요. 네. 여름에 한 번 더 부탁해주시면 그때 꼭 각 잡아서 오겠습니다. 각 잡아서요? 예. 네. 앞으로 오실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코치님이 여기 계신 코치님 분들 보니까 오늘 첫 네. 수업했는데 네네 정말 진심으로 모든 분들을 대하시는 것 같고 진심으로 가르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희도 가르침 받으면서 좀 색달라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일단 여기 많이 잘하세요. 여기 회원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결과 좋은 모습이니까 많이 찾아와서 또 축구 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셔서 네 레슨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H 하이라이트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H 화이팅. H 화이팅. 하이라이트 화이팅. 하이라이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하이라이트와 함께했는데 어땠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놀랬고 저희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운동해도 좋을 만큼 실력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오셔서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요? 회원들. 네. 함께 하시면 쑥쑥 늘 겁니다. 하이라이트 스포츠 화이팅! 예!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하이라이트 스포츠 2023년 마지막 훈련이 또 이제 영광스럽게도 우리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끝났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분위기도 사실 확실히 인원이 많고 네. 선수들이 또 분위기 좋게 해주니까 네네. 분위기도 재밌었고 또 뭐냐 팀원들 뭐 물어보긴 했었는데 네. 다들 사실 너무 좋은 경험이고 이런 경험도 어떻게 하냐. 그렇죠. 저도 사실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우리 또 이제 하이라이트 스포츠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 지금 하이라이트 스포츠 인스타그램 또는 이제 저희 티아오킹과 풋돌이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뭐 3월부터 등록을 하시더라도 3월부터 한다고 하시더라도 등록이 지금 미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깜짝 이벤트로 선착순 5분께 저희가 원래 가입비가 있어요. 네, 가입비를 무료로 근데 그게 이제 3월 전까지만 등록을 먼저 하시고 3월부터 나와도 된다 또는 2월부터 네. 나와도 된다. 그리고 네. 또 가입비 안에 저희가 유니폼이랑 이런 패키지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유니폼이랑 이제 축구 용품에 대한 패키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를 할 테니까 남성분 5분, 여성분 5분에게 무료로 선착순 5분씩에게 무료로 이 이벤트를 제공을 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이거에 관한 이벤트 내용을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원데이도 있으니까 사실 나와 보셔야 아는 거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보시면 저희가 또 확실하게 좋은 경험 시켜드릴 테니까 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또는 또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티아오킹과 풋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마치고 티아오킹과 풋돌이는 퇴근!